어제 이 탈북단체들이요 대북전단 30만 장을 살포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여정 북한 김여정이 담화를 냈기 때문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경 부근의 논과 저수지 기슭 과수밭에서 더러운 물건 짝들이 발견됐고 추가로 발견된 가능성도 있다. 이런 혐오스러운 탈북자 쓰레기들은 삐라를 우리 국경 너머로 날려보낸 데 대하여 숨기지 않았다.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 잠깐 이제 소강상태였던 그 오물풍선 내리기 사태 이게 또 재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한러 관계가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가 초치를 해가지고 아마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도 속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